제73주년 영천 대첩 기념식이 13일 국립 영천 호국원에서 열렸습니다. 영천 대첩은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 지역에서 제8기동사단을 주축으로 영천 지역을 탈환하고 영천 대첩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한 전투로 6.25 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전을 이룬 일전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균 90세가 넘는 고령의 영천 대첩 참전 전우회 회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우회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영천대첩 7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호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편 영천시는 영천 전투 호국 기념관과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해 국가 유공자의 희생 정신과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경상북도 최초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대구 군부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민간주도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부대 이전이 최적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유치 홍보 활동으로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